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원진 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진 살은 궁합을 볼때 많이 활용을 해 왔습니다. 과연 원진 살이 중요한가? 과연 비중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진 살을 보려면 먼저 원진 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과연 원진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이 원진살, 원진살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진씨의 띠를 보자. 그러면 12개 띠가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소배. 그럼 어떤 식으로 빨리 원진살을 암기할 수 있느냐? 내 사주에, 내 자녀에, 내 남편에 꼭 나와 비교해 볼때 원진사를 나와 갖고 있는가, 상대측이 가지고 있는가 빨리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쉽게 알아야겠죠. 자, 12개 띠가 있습니다. 자, 축, 인묘, 진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나옵니다. 12개 띠에서 빨리 찾아보자. 원진이 어떤 거냐? 그러면 대각선으로 잡아주자. 이렇게. 자하고 양은 원진살이다. 소하고 말은 원진살이다. 호랑이하고 닭은 원진살이다. 토끼하고 원숭이는 원진살, 용과 돼지는 원진살이다. 뱀과 개는 원진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25년 전에 이런 게 공부할 때, 암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양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양털을 가장 싫어한다. 양털은 쥐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 왜 싫어하냐? 소는 소처럼 매일 묶여있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말은 광활한 초원을 마음대로 달리니까 그 말만 보면 자기하고 거의 덩치도 비슷한데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보면은 시샘하고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유, 호랑이가 먹이를 잡으려고 하거나 먹이를 감을 취하려고 할때 닭이 회를 치거나 날갯짓을 하면은 모든 동물들이 날아가니까 항상 호랑이는 닭의 기운을 싫어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토끼는 원숭이를 왜 싫어하느냐? 토끼가 보편적으로 다 예쁜데 토끼 눈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원숭이 엉덩이가 빨개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보고 굉장히 싫어한다 해서 이렇게 저희가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이 왜 돼지를 싫어하느냐? 용이 잘 살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뭐 미운 것이 없어요. 근데 용의 코를 한번 보세요. 용 코는 돼지코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늘 그거에 대한 핸디캡을 갖고 있고 그래서 싫어한다 그랬고, 뱀은 왜 개를 싫어하느냐? 개가 또한 뱀의 허물을 가장 싫어한다. 그걸 쥐약이다 해갖고 싫어한다 해서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자, 원진은 뭐냐? 그러면 원진은 서로가 보면은 으르렁거리고 서로 부부 사이가 아니면 상대 측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민속신학에서는 부부로 봤습니다. 부부 궁합을 볼때 원진살이 있으면 서로가 함께 있으면 싫어하고 보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또 그리워한다 해가지고 이 원진살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에서는 이걸 가지고 궁합을 보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서 유래돼서 왔던 사양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학문적으로 이렇게 좀 근거가 없다, 이렇게 요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주를 볼때 아직도 원진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서 네 가지로 확실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진살이 사주를 풀때 원진살을 어떤 식으로 푸느냐? 네 가지 요인에서 첫 번째는 띠와 띠를 본다, 이렇게 봅니다. 띠와 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쥐띠하고 양띠, 소띠하고 말띠, 호랑이띠하고 닭띠, 토끼띠하고 원숭이띠, 돼지하고 용띠, 뱀하고 개띠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주에서 이렇게 띠가 있습니다. 진입니다. 진 용띠예요. 근데 상대가 만약에 예를 들면 돼지띠를 갖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띠와 띠끼를 보는 것을 원진사주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할머니 세대들, 어머니 세대들, 그러니까 먼 오래전에 내려왔던 궁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띠끼를 만나면 좋지 않다 했는데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띠를 만나서 좋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옛끼리 이야기를 너무 근거가 희박하다. 사주 여기 어마어마한 글자 속에서 얘네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 사주에서 예를 들면 갑목을 갖고 있다 했을 때 해가 들어와 있으면 장생에 해당이 되니까 용띠가 갑목인데 상대가 돼지띠를 갖고 있으면 이때는 장생이니까 문서, 지원군 아주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좀 근거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어난 일지, 일지는 궁합자리인데 일지와 일지 사이 이렇게 볼 때 두 번째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태어난 날짜죠. 갑진이다. 그리고 여기는 만약에 돼지 해다. 이 궁합자리에서 배우자 자리에서 일지에서 서로 원진을 갖고 있는 경우 이때는 그래도 얘보다는 좀 중요하다. 근거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일지에서 내가 만약에 갑진을 갖고 있다. 갑진을 갖고 있을 때 돼지 해가 들어오면은 이때는 뭐냐면 조금 서로가 부부 사이가 그렇게 살갑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를 좌지우지하냐? 아니다. 그러나 얘보다는 훨씬 더 적응률이 높더라. 제가 오랜 세월 25년 연구해본 결과 많은 데이터를 냈을 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부부가 생채기를 하고 보면 좀 으르렁거리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를 조금 더 여기서 더 넓게 확장하면 만약에 이제 갑진이다. 육친 관계에서 이건 제가 연구한 겁니다. 갑진님의 얘기는 편제입니다. 편제죠. 남자에게서 편제는 만약에 정제가 된 편제는 아내입니다. 아내가 갑진을 갖고 있다. 진자를 갖고 있다. 아내가 진의 기운을 갖고 있다면 상대가 돼지띠일 경우 이럴 때는 돼지띠일 경우는 서로가 상극이다. 그러니까 뭐냐? 예를 쉽게 얘기하면 내 아내가 용 갑진을 갖고 있다. 일주를 갖고 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바람을 피웠다. 바람을 피우는데 상대가 돼지띠다. 그때는 굉장히 상극을 칩니다. 이것도 제가 데이터를 많이 좀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게 아니고 만약에 상대가 말띠다. 말띠일 경우에는 뭐냐? 내가 내 아내가 내가 말띠 여자를 만난다 해도 그렇게 막 크게 생채기 내거나 미워하지는 않더라.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궁합 볼 때 원진사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 사주 원판에서 일진이 그 원진살이 있을 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 원판에서 있는 경우 그러면 뭐냐? 사주 원국에 있다는 거예요. 원국. 원국에 있는데 과연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갑진이다. 갑진인데 여기에 예를 들면 돼지 해가 있다. 이게 원진이겠죠. 또 반대로 갑진이다. 태어난 달과 원진이 있다. 또 반대로 하나로
태어난 연도와 갑진이 있다. 세 가지 유형을 한번 봅니다. 이렇게 태어난 시하고 바로 원진이 있는 경우하고 태어난 달하고 원진이 있는 게하고 태어난 시, 아니 태어난 연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원진의 경우 어떤 게 그래도 가장 적용이 심하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게 이게 중요할까요? 얘가 더 오히려 파급 효과가 클까요? 원진. 원진은 얘가 가장 파급이 셉니다. 태어난 달과 진에 있는 거,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얘는 더욱더 문제가 없고요. 이때는 거의. 이런 경우는 왜 원진이 왜 태어난 날과 태어난 시에서 좀 더 비중이 중요하냐? 원진은 부부를 놓고 볼 때, 부부궁합을 놓고 볼 때 이렇게 있으면은 원진 살이 있으면 배우자 자리에 원진이 있다 그러면 배우자 자리하고 시가 자식과의 관련된 거고 결혼 이후의 삶이니까 결혼 전이고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진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 정도는 무시하고 살아도 괜찮다. 이 정도도 전혀 무시하고 살아도나 이런 경우는 좀 살면서 서로가 조금 으르렁거리고 서로가 대립이 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기서는 태어난 일주고 사주 원국이 이야기입니다. 사주 원국에 있을 경우 자 네 번째는 일 사주에서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일자고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태어난 연과 월에 있는 경우 네 번째는 태어난 연과 월 아니면 시와 연 이렇게 있는 경우를 이야기해 줍니다. 예를 들면 자 갑진이 있습니다. 돼지입니다. 일주하고 이렇게 벗어난 상태에서 있는 경우 일주하고 벗어나 있는 경우 일주하고 벗어나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돼지 해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난 연두에서 진이 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일지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경우는 이때는 거의 무시하라 전혀 크게 상관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있다고 해서 원진살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라도 상담받다가 그런 경우 있다면 얼른 한 귀로 듣고 흘려라. 저분은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도 여기에서도 이렇게 사주 원판에서 원진살이 있어도 태어난 연과 여기에서 예를 들면 진과 해 태어난 일주와 태어난 시에서 원진살이 있어도 더 하나 또 중요한 정 엑기스는 뭐냐? 신강사주일 때. 신강사주일 때는 이것마저도 무시하고 전혀 거리낌 없이 산다는 것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진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원진은 총 이 네 가지 범위에서 전체가 정리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참고해 보시라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할 때 과연 원진살이 있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 그러면 이때는 오히려 두 번째를 활용해서 그 상대띠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궁합을 볼 때 원진을 많이 본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괜찮은 속설인가? 괜찮은 학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건가? 한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할 때 원진살 그렇게 크게 중요시 여길 필요는 없다. 사주 원판에서 전체적인 걸 보고 균형을 잡는 게 좋다. 그러나 원진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 중요한 건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